장영남 이희경입니다. 짝짝짝 드디어 저희가 걸작 떡볶이 치킨의 모델이 되었습니다. 짜잔. 덕분이에요. 정말. 너무 감사해요. 걸작 떡볶이 치킨의 새로운 모델로 인사드리게 돼요. 정말 정말 너무나 너무나 영광입니다. 제가 또 혼자 살지 않습니까? 또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 제가 또 배달 음식 정말 자주 시켜 먹는데 떡볶이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막 고민이 많은데 그럴 때 걸작 있지 않습니까? 걸작 떡볶이 치킨은 한 번에 세트로 싼 가격에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. 처음 봤을 때는 비주얼에 한번 놀랐고요. 맛보고 나서 또 깜짝 놀랐고요. 그 떡볶이라는 그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. 완전 뭐랄까, 약간 요리, 완전 고급진 이 요리랄까? 걸작, 진짜 걸작이에요. 제가 또 이제 국민학교 출신 아닙니까? 또 국민학교 출신인데 제가 떡볶이를 학교 앞에서부터 정말 많이 한 30년 넘게 먹어왔는데 이제껏 제가 먹어봤던 떡볶이 중에서도 또 새로운 떡볶이였습니다. 그런데 거기다가 약간 골라먹는 음식 있잖아요? 떡볶이를 약간 골라먹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재미까지 있더라고요. 아니 갑자기 집에 띵동띵동 친구가 딱 놀러왔을 때 아니 요리 좀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고 제대로 된 요리 대접해주고 싶잖아요. 이럴 때 고민하지 말고 걸작 떡볶이 치킨 빨리 주문하시면 됩니다. 몰라요. 저도 지금 혼자 산 지 오래됐고 요즘 보면 1인 가구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? 또 대충 때우기보다는 좀 근사하게 좀 배도 든든하게 먹으면서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음식을 먹고 싶다 싶을 때는 걸작 떡볶이 치킨 정답이 아닐까 싶네요. 예, 추천드립니다. 다 맛있는데 뭘 고르지? 그럼 저는 트렌드에 민감하니까 요즘 칠했던 로제 떡볶이를 고를게요. 매콤한 떡볶이 소스에 크리미한 소스가 더해져 부드럽고 살짝 그 매콤한 그 조화가 아! 어우 친구야 이거는 진짜 걸작 바로 떡생합니다. 아 이게 좀 고르기가 진짜 힘든데 그렇다면 여기 좀 약간 꼭 이 분량이라는 게 중식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로 느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분량이 가득한 숯불킹 고르겠습니다. 여기 또 내고킹, 로또킹, 또 저는 숯불킹. 예, 일단 이렇게 뚜껑을 딱 여는 순간 분량이 일단 저를 좀 맞이해줍니다. 이게 코로 한번 분량 들어와주고요. 또 먹으면 입안에서 또 이렇게 퍼지는 그 맛 있잖아요. 입맛이 한번 싹 돌면서 가장 중요한 거 떡하고 고기, 떡하고 고기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걸작입니다. 걸작 추천드릴게요. 숯불킹. 여러분 기대되시죠? 걸작 메뉴 라인업.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지금까지 장영남 이희경이었습니다. 걸작! 걸작! 걸걸짝짝 걸걸짝! 걸걸짝.